왜 찐데, 돼지새끼야.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친구 덕분에 갤러리에 구경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어릴 때 꿈이 만화가였거든요. 그리도 잘 그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예고 나온 친구들, 미술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작품전이나 뭐 시립미술관의 전시회 이런 거는 거의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불알 친구 지인이 아는 형님께서 개인전 작품전을 연다고 해가지고 같이 초대받아가지고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거를 오늘 하루 일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최일옥 작가님의 초대전 1월 5일부터 23일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는 청사포 조개구이 맛집 근처 그 오션 갤러리라는 곳이고요.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사포 자주 오시는 분들은 하진인에 가기 전이라고 보시면은 알기가 쉬우실 겁니다. 여기 근처에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아서 갔다가 이렇게 데이트 코스트로도 오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모두 개인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는 또 집에 이렇게 걸어 두시면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람이 많이 안올줄 알았는데 보고 있는 동안 사람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마스크는 딱 끼고 관람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기념품 느낌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작품들을 살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구찌가 생각나는 작품과 아, 이 작품은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키스. 시작됐나? 고마해라. 영혼이 없네. 그림 파는 잡상인 것 같다. 예쁜데 이렇게 바통 터치가. 친구 때문에 갤러리도 와보고 출세했네. 출세했어. 최일호 개인전 언제까지 하죠? 23일까지입니다. 23일. 청사포 갤러리에요. 25일까지 아닙니까? 25일까지인가? 어쨌든 23일까지야. 작품 구매도 가능하니까 여기 돈좀 주세요. 바다를 보면서 저도 사주세요. 인테리어 용품으로 딱입니다. 요즘에 돈 많이 번다는데. 조용히 하세요. 이런 맞아. 얘기 잘 몰라도 그, 아니 아니 학교 생활 이 엄마들은 같은 학교 쟤 그게 아니었어. 보이는 않는다. 50kg 해도 왜 찐데 돼지새끼야. 돼지처럼 보인다. 니 졸라 돼지다. 얘가 100kg 넘는 돼지새끼야. 진짜 백돼지 백돼지. 얼굴 빨갛다. 홍돼지다. 백홍돼지. 하지마. 되게 못생기게 나온다. 니 어플이 꼭 필요한 여자 같다. 야 어플로 다시 찍어라. 그러면 어플 같은 거 없다. 너무한 거 아닌가? 모르겠. 이거 좀 혁명인데? 아니 다 벌리면은 이빨로 이렇게 살짝 찢어가지고 이렇게 돌린다. 신기하네. 저 나 미소 가야 되는가요? 나를 돼지로 만드시려고. 다음 주. 오늘은 작품 감상도 하고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참 즐거운 하루였네요. 어쨌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